안녕하세요, 니꼴의 맘대로 토. What's today's topic? What's all about it? Let's hop right in. 예, 오늘 idioms from head to toe에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신체 표현으로 이루어진 idiom, 관용어구를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idioms for throat. 바로 목, 목구멍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표현도 재밌는 거 많고 실생활에 사용할 수 있는 거 많은데 오늘 첫 번째 표현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I have a frog in my throat. 이게 뭘까요? I have a frog in my throat. 내 목구멍에 개구리가 한 마리 앉아 있는데요. 참 재밌는 표현이기도 하고 좀 상상하면 좀 괴로운데요. 어떠신가요? 어떤 표현일까요? 목이 꽉 잠긴 거예요. 프로그가 내 목을 막고 있네요. 어우, 상상하기 싫은데요. 목이 쉬었을 때 이런 표현을 씁니다. I have a frog in my throat. 근데요, 목 쉬다라는 표현이 한 단어로 있잖아요. horse 있는데요. H-O-A-R-S-E. horse가 있는데요. 이 표현도 많이 씁니다. I have a frog in my throat. 더 관용어적으로 많이 쓰니까 꼭 알아두세요. 예. 아, 그리고 이렇게 I have a frog in my throat. 이렇게 몸에 뭐가 들어갔다는 표현이 있는데요. 제가 이거 하면서 딱 생각난 표현들이 밑에 두 개가 있어서 함께 연결지어서 알아두면 더 기억에 남을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I have a butterflies in my stomach. I have a butterflies in my stomach. 뭐예요? 내 배 위 속에 나비가 꿈틀거리고 있어요. 그럼 어떠실 것 같은가요? 어떨 때 이 표현을 쓸까요? 마음이 막 조마조마하거나 또는 흥분되어 어쩔 줄 모를 때. 그런 감정은 어떨 때 와요? 두근두근, 벌렁벌렁, 콩닥콩닥. 예, 이렇게 가슴이 설레고 부풀 때 옵니다. 우리 이 경우를 생각하시면 돼요. 청춘 남녀가 데이트하고 만남의 장소를 가질 때. 바로 I have butterflies in my stomach. I can talk to her. I can talk to him. 이렇게 너무 가슴이 뚱강뚱강 거려서 쿵탁쿵탁 해가지고요. 말을 걸기도 못할 때, 이럴 때 조마조마하고 흥분될 때 그럴 표현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자, next 표현도 재밌는데요. I have ants in my pants. Ants in my pants. 아유, 바지에 그냥 개미가 득실거리나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에, 따갑고 간지럽고 어쩔 줄 모르겠죠. 그래서 불안해서 안절부절 못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I have pants, ants in my pants. 이거 꼭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위에 butterflies in my stomach 하고 ants in my pants. 서로 구분이 가시죠? 하나는 불안해서 안절부절 못하는 거요. 하나는 가슴이 떨리고 흥분돼서 어쩔 줄 모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오늘 세 가지 표현. I have a frog in my throat. I have butterflies in my stomach. I have ants in my pants. 다 구분해서 사용하실 수 있겠죠? 많이 유용하게 쓰이는 표현들입니다. 꼭 알아두시고요. 다음 표현 갑니다. 이어서 계속 idioms for throat, 목구멍에 관한 표현들 계속 이어집니다. 자, 첫 번째 표현부터 한번 가볼게요. I have a lump in my throat 있는데요. 아까 I have a frog in my throat랑 구별해서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I've got a lump in my throat. I got 다 똑같은 표현이에요. 그래서 I have a lump in my throat 하면 어떤 건가요? lump라는 것이 어떤 덩어리, 뭉태기예요. 그럼 그 어떤 덩어리가 뭉태기가 꽉 내 목구멍을 또 짓누르고 있네요. 그럴 때 어떨까요? 가슴이 뭉클한 건데요. 목이 메어서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가슴이 벅찰 때 또 감동받을 때 이 표현을 씁니다. I've got a lump in my throat. 예, 꼭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직역을 하면 또 럼프 덩어리가 있으니까 별로 안 좋은 거잖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예, 가슴이 뭉클할 때 쓰입니다. 그럼 우리가 다음 표현으로 알 수 있어요. 내 목이 이렇게 걸려서 뭔가 칼칼하고 이럴 때 어떤 표현을 써요? My throat feels scratch. 이렇게 씁니다. My throat feels scratch. 목이 칼칼해요. 다음 표현과 같은 겨, 먼지
감기 등으로 목이 칼칼한 때 이럴 때 쓰이는 거예요. 요번 요즘처럼 초미세먼지가 그 미세먼지 극심할 때 또는 감기 걸려서 환절기에 그럴 때 씁니다. I have a scratchy feeling in my throat. I have a scratchy feeling in my throat. 아, 이해되시죠? 이렇게 두 표현 다 기억하시면서 앞에 표현이랑 throat에 대한 표현 잘 기억해서 써먹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표현 어땠나요? 사용하기 꼭 한번 사용해 보실 수 있으시겠죠? 아이들에게, 가족에게. 예, 오늘도 이렇게 하고요. 다음번에 다른 from head to toe, idioms from head to toe 이어집니다. 구독해 주세요. Bye.